열 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지만 난 얼굴을 읽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으니 내가 얼굴만 보고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그리고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소. 나는 조선의 최고의 권력자들을 장기판에 훈수두듯이 관상 하나로 들었다 놨다 하며 어찌나 관상을 잘 보는지 매일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집 바로 그 옆집 사는 이름은 뻥쟁이. 만나서 반갑소. 내 이름만 듣고 내 능력을 오해하지 마시오. 내가 지금부터 관상을 한번 볼 건데 관상이 혹시 미신이라고 믿고 있어?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관상가를 데리고 들어갔소. 관상가는 아무런 질문도 없이 면접자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 이 관상가에게 면접자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이력서이자 자서전이었던 것이오. 아 물론 얼굴만 보고 사람을 뽑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이런 말이 있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 링컨 대통령이 그래. 미국 링컨 대통령도 얼굴을 보고 사람을 뽑았어.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믿었던 것이지. 아 또한 전북 익산 원광 디지털 대학교에 이 얼굴을 연구하는 얼굴 경영학과가 있다는데 들어는 보셨어? 내가 지금부터 관상을 볼 것이 어떤 관상을 보느냐. 조선의 왕들의 관상을 한번 볼 것이오. 용안, 즉 왕의 얼굴로 풀어보는 조선의 이야기. 어떻소? 궁금하지 않소? 첫 번째로 볼 얼굴은 바로 이분이오. 이곳 경기전 정전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얼굴이오. 위에 있는 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는 64세 때의 얼굴이고 밑에 있는 건 북한 영웅 준원전에 있는 이성계가 젊었을 적 모습이오. 통일이 되면 내가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소. 관상에서 눈은 그 사람의 심성과 정신을 엿볼 수 있어. 이성계의 눈을 한번 보시오. 눈매가 아주 가늘고 길게 이어져 있어. 그리고 그 끝은 칼로 자른 듯 매우 또렷다오. 이것을 봉황의 눈이라고 하는데 관상에서도 최고의 눈, 최고의 관상이 바로 이 봉황의 눈. 이성계는 봉황의 눈에다가 점칠까지 갖추었어. 한마디로 말해서 이 관상계 점칠이란 무엇이? 흑과 백이 뚜렷하고 흰자보다 검은자가 많은 그런 눈동자를 뜻한다. 봉황의 눈에다가 점칠까지 갖추게 되면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따르고 명예를 얻는 사람. 그리고 어느 집단에 있더라도 쉽게 눈에 띄는 그런 관상.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고려의 무인이었어. 자신은 감히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왕이라고 생각했지.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고려가 망하자 신하들이 옥새를 들고 이 이성계를 찾아가서 제발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한사코 거절을 하고 거절을 하다가 결국 옥새를 잡고 왕이 됐다. 아,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 조선을 건국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자. 그때가 어마어마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도 말이야. 어떻소? 이성계 정말 과감한 것 같지 않소? 왜 과감한지 관상에서 한번 보겠소. 이 이성계의 광대를 한번 보시오. 광대가 튀어나와 옆으로 도드라져 있지 않소. 이는 기력이 왕성하고 성격이 좀 급하고 행동이 매우 과감한 그런 상이. 어떻소? 내 관상풀이와 조선의 역사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소?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소. 다음으로 볼 관상은 조선 7대 임금인 세조요. 수양대군이라고도 불렀는데 수양대군의 얼굴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상가 양반,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그렇소. 하지만 그건 영화 관상에서 이정재의 얼굴이고 실제 세조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 아,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소. 세조의 얼굴은 2016년도에 최초로 공개된 아주 따끈따끈한 얼굴이니까. 자, 왕이 될 상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 자, 호호, 초승달 같은 눈, 두툼한 콧망울, 이 살이 오른 달덩이 같은 얼굴. 이 누가 봐도 이리처럼 사납기보다는 굉장히 둥글둥글한 성격일 것 같지 않소? 하지만 이 세조의 귀를 한번 보시오. 귀 안쪽을 내곽이라고 하고 바깥쪽을 이 외륜이라고 하는데 이 세조의 귀를 보면 내곽이 튀어나와 있어. 이는 남에게 지기를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 성격이 매우 냉정한 그런 관상이. 세조는 참으로 잔인한 왕이었어.
동생 안평대군, 조카 단종, 그리고 수많은 신하를 죽이면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어. 자신의 형이자 조카 단종의 아버지인 문종의 독살에도 이 세조가 관여했다는 주장이 최근 역사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어만 피는 피를 부른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 조선 27명의 왕 중에서 가장 일찍 돌아가신 왕이 있어. 왕위에 오른 지 1년 2개월 만인 2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지. 뭐 발병설도 있고 뭐 독살설도 있지만 그게 누군 줄 아시오? 바로 조선 8대 임금이자 이 세조의 둘째 아들인 예종이요. 아, 이곳 경기전에는 예종대왕의 태초를 모셔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예종대왕 태실비가 있는데 꼭 보고 가시오. 자, 이제 마지막이요. 마지막으로 볼 얼굴은 제21대 임금인 영조요. 이곳 경기전에는 조경묘라는 곳이 있어. 조경묘는 태조 이성계 시조를 모셔놓은 사당인데 그 사당은 바로 이 영조가 되었어. 영조의 이 눈을 보면은 전태궁이 굉장히 넓소. 전태궁이 어디냐? 이 눈과 눈썹 사이, 이 사이를 전태궁이라고 하는데 이 전태궁이 넓으면 넓을수록 넓은 집에서 살고 좁으면 이 좁은 집에서 살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전태궁이 넓으면 넓을수록 정력가요. 영조는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어. 조선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7세였는데 이 영조는 무려 83세까지 살았어. 지금으로 치면 한 120살까지 살았어. 다시 관상으로 돌아가서 영조의 코를 보면 코가 매부리코로 휘어있어. 코가 매우 부리 모양으로 휘어있으면 대체로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며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왕상. 왕이 세자를,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 이 영조는 자기 아들을 뒤주에 7일 동안이나 가둬두었어. 결국 그 아들은 죽었고 아들이 죽은 그날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슬픔을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사도세자라는 이름을 말. 우리가 관상을 보는 이유는 각박한 현실에서 느끼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이고, 다가올 불운을 피하고 싶어서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으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요. 허나 관상을 그 사람을 가늠할 뿐이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는 없어.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사주보다는 관상이 중요하고 이 관상보다는 이 심상이 중요하다는 말. 결국 이 사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 부디 환한 미소로 좋은 인상을 갖고 싶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그 좋은 기운이 이 얼굴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관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